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6월달 이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를 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립니다. 10분 좋은 댓글과 감사의 글을 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7월 1일날 발표를 할 테니까 응원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영곡리 1015번지 네, 1015번지입니다. 토지예요. 답입니다. 답. 자, 2020 타경 15327. 예, 물건 번호 1번, 1번이고요. 자, 이 물건은 매각기일이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이 물건 토지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려요. 자, 답인데 730평이에요. 730평, 예, 730.23. 예, 730평이 살짝 넘고요. 자, 여기는 그 영곡 삼리 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예, 전답으로 이루어진 농경지 쪽에 있는 이제 토지입니다. 자, 본건까지 지금 차량 진입이 다 가능하고요. 예,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지금은 휴경지로 되어 있어요. 농사를 이제 안 짓고 있어요. 요게 이제 730평인데 지금 1억 300에 나왔어요. 신권으로. 예,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아서 요 땅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100% 금액에 낙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땅 필요하신 분들, 예, 잘 또 활용하셔서 뭐 집도 지으시려면 예, 시청에 알아보셔서 집도 지으셔도 되고, 예, 지금 이게 진짜 논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예, 휴경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용도 변경하셔가지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예, 집으로 사용하시고 뭐 필요한 용도로 또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다만 이 물건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그 농지 취득 자격증, 예, 요즘에 LH 사태 이후로 농지 취득증을 발급받는 게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돈은 공무원이 다 해먹었는데 일반 시민이 지금 땅 좀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애를 먹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 좀 알아보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시청이나 이제 여기 이동면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농지 취득증이 이제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물건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그 등기사항에는 다 소멸되는, 예, 안전하니까 이제 권리들이 다 안전하게 다 소멸되니까 뭐 다른 거는 걱정 안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물건 진행하실 분들, 네, 복마마에게 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예, 너무 힘들어요. 전화 많이 와서. 네, 저 진행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예, 좋은 물건이니까, 예,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예, 이 물건 현장 꼭 다녀와 보시고, 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마마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